사람이 정보력이 없다면 예상치도 못하게 봉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껴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 은행을 갔다 왔는데요. 네. 무슨 뭐 삑삑 해갖고 문자가 왔는데 그렇게 아이 뭐야 이러고서 지웠다가 어저께 밤에 네. 무슨 문자 갖고 딱 보니까 내가 이 은행 이자를 한 0.3% 정도 놓쳤더군요. 아 그렇군요. 그때 딱 왔을 때 딱 뭘 바꿔줬어야 되는데 네. 그냥 에이 몰라 갖고 0.3%면은 뭐 큰 돈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아깝네요. 네 그렇군요. 아주 아깝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0.3% 아 그거에 나의 어떤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네. 그 0.3%에 즉각 반응했다가 네. 0.3%를 얻을 수 있는 이자보다 더 큰 돈을 당할 수도 있는 세상이라는 거.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또 뭐 그건 뭐 세용 인생이 어차피 세용지마지만. 네. 그래도 뭐 은행이 이렇게 도시민을 향해서 뭐 이렇게 그렇게 사기를 치진 않겠죠. 은행이 사기를 안 치고 예. 은행인 척하는 다른 사람이 사기를 치겠죠. 네,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바로 받고만 줬어도 되는데 네, 참 무서워요. 뭔가 어딘가에서 이제 전화로 오는 이야기에 그걸 믿고 응대하기가 네. 정말 무서운 세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력이 있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각박한 세태가 네. 많이 아쉽네요. 정보력만큼 그러니까 인간 개개인이 좀 똑똑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리분별을 제대로 판별할 수 있는 뇌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네, 생각합니다. 참. 나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그 하루는 전화를 받았는데 어눌한 그 약간 네. 조선족 말투로 귀하의 계좌에서 뭐가 잘못되었으니 저거를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빨리 그 비밀번호를 불러주십시오 뭐 이런 아주 스팸 아주 클래식한 스팸이 왔는데 굉장히 저 퀄리티네요. 예, 다시 들으려면 샵을 누르래요. 네. 샵을 눌렀더니 네. 녹음된 게 아니라 네, 뭐, 또 읽어. 또 읽어요? 아 샵을 누르면 또 읽어요? 한 세 번쯤 누르다가 네. 됐습니다 라고 끊었어. 아, 그런 식으로 노동을 시키는 방법이 네, 있군요. 아, 네 방법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이스피싱 조심하시고요. 조심하세요. 요새는 또 무슨 피싱도 뭐 대단하게 발전됐고요. 아, 많아요. 문자 피싱도 많고 요새는 스팸에서 단어로 걸러주는 기능이 생겨가지고 아예 그거를 이미지로 첨부를 하더라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문자를 쓰면서 그 위에 이미지로 뭐 몇 프로 몇 프로 사이트를 이렇게 해갖고 그림을 올리는군요. 네. 그림으로 대단합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알리 이용입니다. 스피어의 정말 전통적인 베스트셀러죠. 네, 명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가격대에 굉장히 네 37만 원이야?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스포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한 번쯤은 어떤 고민에 보기로서 들어갔을 그런 악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알디 이오공 스피어 사장님이 네. 약속을 이렇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스피어 사장님이 저한테 더블랙 만들어주신다고. 아 진짜요? 네. 네. 12줄, 6줄이에요. 멋지겠네요.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겁나. 왜요? 이것도 이렇게 무거운데. 아 그럼 들 수가 없겠군요. 네. 네 어쨌든 스피어의 뭐 펜더의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있다면 그렇죠. 뭐 스피어에는 RD50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냥 브랜드를 대표하는 그런 악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저희가 아주 너무 초창기에 네. 평점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을 때 그때 그냥 쓱 훑고 지나가가지고 오랜만에 그냥 다시 연주를 해주시죠. 예? 연주를 해주시죠. 아, 그 우리 막 이런 거 나올래. 이런 거 나올 때 있어요. 네, 이런 막 그 막 별이 막 이렇게 찰랑찰랑하고. 네, 이런 거 나오던 시절에 했던 건데 네, 정말 육화했더군요. 네, 육화에 예. 기타리스트 김병호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악기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찍었던 네 그런 네. 리뷰들이 있습니다. 네, 그 시절에 했던 건데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오랜만에 복습해 볼게요. 스펙은 마마 M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 만들었죠? 네, 그렇죠. 바디가 퀼티드, 그러니까 마호가니 바디에 퀼티드 메이플 비니어 22mm 탑으로 올렸어요. 두툼하게 그냥 올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에보니가 아티피셜 에보니라고 스펙에 나와 있는데 너무 로즈우드 같이 생겼죠? 네,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로즈우드다, 에보니다 이런 것들을 스펙으로 확인해도 눈이 봐도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또 뭐 깁슨은 리치라이트가 네. 있고요. 뭐 베이키드 메이플이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눈을 육안으로 봐서 구분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에보니 같은 로즈우드가 너무 많고요. 그 로즈우드 같은 에보니가 많고요.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픽업은 스피어 자체 제작 픽업인 에나멜 커스텀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드라이브 톤이 좀 강하게 나오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뭐 투톤 투볼륨이고요. 네, 투볼륨 투톤에 쓰리웨이 예, 색상 뭐 다양하게 뭐 엄청 많죠. 되어 있죠. 색상 욕심이 많으세요. 네, 그리고 뭐 골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고급스러운 외관을 주고 있고요. 어쨌든 뭐 스피어의 브랜드 특성 자체가 가성비이기 때문에 나무 욕심이 많은 사장님이라 가지고 네. 어디 가고 좋은 나무 구해 가지고 싸게 팔 공리 그게 뭔가 좀 브랜드의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야, 아까 뭐 음악과 전공에 대해서 잠깐 네. 촬영하기 전에 얘기했는데 뭐 이누 씨가 그랬습니다. 좀 대중적이고 좀 이렇게 멋진 음악을 하려면 정치의 국가를 나오고 락커가 되고 싶으면은 경영학과를 나와라고 얘기했는데 스피어 사장님은 고려대학교 이막과를 나왔죠. 예? 이막과 나오셨어요. 이막. 이막이 뭐예요? 이막 수풀림자. 아. 이막과. 그러니까 와. 나무과를 나오셨어요. 어, 그런 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임학. 임학. 예. 임학과? 예. 와,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나는 이막과라 그랬고 이막 뭔 얘기인가? 네, 이막과를 나오셨다가 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그렇죠. 대학원을 나오셨죠. 그래서 지금 락커가 되셨죠. 락커가 네. 되셨죠. 거의 그 매뉴팩처러 락커죠. 네. 매뉴팩처 락커라고 네. 했어요. MR. 네. MR 있어요. 매뉴팩처 락커.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소리 안 들어보셔도 되지 않을까? 소리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샌더 클린. 감이 이게 좋은데 마샬로 바꿨습니다. 패트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오랜만에 반주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뒤로 뜸해. 확 왔어요. 676화로 왔습니다. 거의 따라잡겠네요. 다이아토닉님, 다이아토닉님 D1. 워킹 애프터의 공연을 보러 갔다. 아, 이게 그분이시군요. 네. 선생님하고 만났다는 사연. 네. 맨날. 나이트 쉐도우. 마샬 개인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딴 거 하죠. 네, 알겠습니다. 아, 네. 표정을 보니 정말 치고 싶지 않아 하시는군요. 좀 락킹한 기타인데 좀 락킹한 반주가 네. 걸리길. 랜디 로즈 C1. 예, 부산 분인가 봐요. C1. 네, C1 소주를. 스티브 교과서님. 스티브 교과서님이. 네, 스티브 루카서를 패러디하신 스티브 교과서님 D6. 네, Rock of 80s 딱 맞춰주셨네요. 80s.
안주를 아주 잘 골라주셨네요. 네, 오늘 오랜만에 패드가 왔기 때문에 상품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카콜라 패트 500ml 1,400원 S25에서 찾아 드십시오. 네, 하나만 더 해볼게요. 겨울엔 코카콜라죠? 네, 그런가요? 네. 백곰들이 막 마시고 있죠. 네, 그렇죠. 돈 사이스님 C12 신청해 주세요. 클라비넷 잼 A마이너로 해볼게요. 악기의 매력을 잘 살릴 수 있는 두 가지 톤과 두 가지 연주 딱 맞게 잘 나온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벌교 한번 골라보자. 네, 세븐일레븐 서울 초코우유 200ml 900원. 아, 좋습니다. 맛있게 달달한 초코우유를 드시고요. 겨울엔 초코우유죠. 네, 벌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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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 맞게 초코우유를 골라주셨네요. 네, 네,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평과 소주점 드릴까요? 한 줄평 그 세상에 기타가 있습니다. 뭐 밴드도 있고 깁슨도 있고 근데 그 레스폴 중에서 뭘 살까 많습니다. 뭐 그냥 베레벨 메이커의 한 30, 40가지 정도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 정도 되는데 아,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레스폴을 뭘 살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돈이 많으면 진짜 좋은 거 사시고 그렇지 않다면 바로 이걸 RD 요공을 고르십시오. 아, 소주점은 네 잔 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도 뭐 한 브랜드의 대표 모델로서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전에 또 이 가격대의 가성비의 대마왕이 하나 있었어요. 볼켄의 네. 예, 코어 사운드. 예, SP가 있었는데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대의 볼켄 코어 사운드 SP와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기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두 개가 제 생각에는 30만원대에선 투탑인 것 같아요. 예, 투탑. 어느 쪽을 선택해도 분명히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약간 좀 사운드적인 성향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레스포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네, 대옥 뭐 그런 거죠. 그냥 뭐 더 이상은 없습니다. 가성비에 있어서 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좋은 건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렇죠. 뭐, 있으면 성능이 더 좋은 건 있어요. 하지만 이 가격대에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렇게 두 개가 좀 투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해장국 네 그릇 반 드리겠습니다. 고득점 받을만하죠. 받을만하죠. 뭐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거의 브랜드의 점수를 매기는 건데 네. 지금. 네. 스피어의 대표 기타 RD 요금 같이 보셨고요. 네. 그럼 명불 허전입니다. 네. 스피어 시리즈가 조금 있고요. 네, 남아 있는데 네. 아무리 뭐 제 생각을 해봐도 RD20보다 점수가 높을 수가 없어요. 다른 기타들. 그러니까 뭐 스피어의 끝판왕을 바로 그냥 네. 끝내고 네. 나머지 이제 소소한 다른 기어들 또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